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바퀴가 달린 사물함으로 전락해버린 성공의 상징 2008년식 좆구형 고급차에서 장비를 꺼낸다. 터덜터덜 걸어가 몇 발자국 옆에 있는 MUT07을 타고 나가려고 한다. 오늘은 성공한 유튜버의 하루를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촬영을 했다. 시동을 건다. 크으, 배기음이 고소하이 치직인다. 역시 2015년식 500이력 오토바이의 배기음은 내 길을 감미롭게 한다. 카메라 앵글이 와이라노 컨셉이다. 참고 봐주시기 바란다. 주택가 아니라서 조용조용 나가본다. 신호 받을락 하는데 앞차가 민기적거린다. 그래도 가본다. 북송로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 한번 가본다. 북송로 투어가 포함되어 있다. 아씨, 물이 튀었다. 어쩔 수 없다. 옆차 잘못은 일도 없다. 공사한다고 물 뿌려놓은 사람 잘못도 없다. 단지 여기 물 뿌려놓은 이곳을 지나던 내가 잘못인 거다. 도로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니 항상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근데 조금만 더 추웠으면 감기 걸릴 뻔했다. 축축하다 옷이. 아직도? 바이크를 위태위태하게 사다리로 상차를 하십니까? 나의 소중한 MR을 불안불안하게 언제까지 상차를 하실 건가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간편한 트레일러는 뭐다? 네, 스티라트 모터스 없고 이곳은 북송로 골목. 북송로에서 볼일을 마친 뒤 북송로 구경을 한번 해본다. 오토바이 센터들과 오토바이들이 많이 보인다. 이곳이 북송로 오토바이 골목의 중심지이다. 자,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본다. 오늘은 에이프 100 픽업을 하러 가는 길이다. 천천히 달려도 소리는 처지긴다.
빨리빨리 안 빠지는 이유는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민기짓거릴 뿐. 평일인데 길이 막힌다. 퇴근 시간엔 어쩔지 상상해보지만 상상하기도 싫다. 날씨가 화창하고 청명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보시다시피 대구는 재개발로 여기저기 아파트 신축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 앞에 있는 G90 또한 마찬가지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몰랐는데 정관장 들어가더라. 이 앞에 그랜저 택시는 왜 쉴 데 없이 브레이크를 잡아대는지 모르겠다. 빠르쉐의 엉덩이가 생각나는 아이오닉 6. 궁둥이는 잘 빠진 것 같다.